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것은 뭐냐, 제가 지금 부캐로 히어로를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벨 대비 많이 센 편이지만 해방 히어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시청자분께 좀 부탁을 드려서 오늘 해방 히어로로 접속을 했습니다. 276 베라 서버 드라곤님이시고요. 무릉은 무려 70층입니다 자, 아이템 한 번만 좀 후딱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템이 벌써부터 반짝반짝한데 유니크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인시비성 가디언 엔젤링이고요. 힘 30% 에디셔널은 이탈이네. 에디셔널링? 아니 이거 처음 아이템부터 뭐야. 22성 마이스터링 6리턴이고요. 힘 33% 에디셔널은 75% 그리고 플러스 1입니다 놀 10성 실블링이고요. 힘 33% 에디셔널은 2줄 카오스링 힘 30% 에디셔널 2줄입니다 얘가 시드링 자리로 들어가겠네요. 저주받은 적이 맞아서 힘 135급이고요 메커는 놀 10입니다 역시 이렇게 고스펙 분들이 그냥 깡15 메커를 쓸 일이 없지. 힘 142급 힘 30% 에디셔널은 753입니다 도미는 22성 154급이에요 어우 추업이 뭐야 이거. 도미가 154추업에다가 30% 에디셔널 플러스 2 5% 5% 자 그리고 몽벨 22성이고요 171급 힘 30%에 에디셔널 7 4% 그리고 공 12 3줄 있습니다 자 하이네스 워리어 헬름 96에 5% 힘 33%에 에디셔널 3줄 자 루컨마는 22성이고요 134급에다가 힘 30% 에디셔널 3줄입니다 마기단도 22성 힘 30%에 에디셔널 744 이그라이 워리어 아머 22성이고요 146급에다가 30% 에디셔널은 플러스 2 4% 4% 트릭스터 워리어 팬츠 96에 5%고 이거는 이탈 33%네요 오리탈 플러스 2 012 아케인 쉐이드 나이트 슈즈 22성이고요 102에 6% 힘 30% 에디셔널 2줄 오글링도 22성이고요 144급 84에 6% 힘 30% 에디셔널 75 그리고 플러스 18까지 붙어 있습니다 아케인 쉐이드 나이트 숄더도 22성 힘 30%에 에디셔널 2줄 아케인 쉐이드 나이트 글러브 22성에다가 120에 6% 크크 힘 와 진짜 깔끔하다 에디셔널까지 크대만 줄 힘 5% 그리고 플러스 1까지 달려있습니다 나이트 케이프 22성에다가 121에 5% 힘 30%에 플러스 2 플러스 1 올스테 4%입니다 티타늄 아트 끼고 계시고 매지컬작 힘 30% 에디셔널 3줄 보조무기는 보공 70%에 09% 에디셔널 공 30%입니다 엠블렘은 방무 한 줄에 공 21% 에디셔널은 공 21에 방무 4% 제가 유일하게 아이템들 중에서 비빌만한 거 요거 엠블렘 윗자입니다 에디셔널도 딸려 이거보다 못하지 그리고 제네시스 해방 하셔가지고 일추에 데미지 쓰고 계시고요 보공 30%에 공 21% 에디는 21에 올스텐 6% 위대한 시그너스 공 3%까지 이렇게 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주스탯이 얼마 나오냐 하나 둘 와 주스탯 81,000 처음 보는데 와 미쳤다 여기서 이제 시드링이랑 블랙하트를 끼면 조금 내려가긴 할 거예요 시드링 끼면은 74,000 한 7,000 정도가 떨어져 버리네 그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공 20% 크왕 20% 법지를 끼고 계시네요 법지 34% 그리고 유니온 레벨은 8100 어우 농장도 이 정도면 뭐 다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허수아비를 한번 쳐보고 그리고 보스 한번 싹 다 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살게요 아 베라 서버 1등이시구나 지금 이야 이거 무조건 썸네일이다 이거는 이야 1등 히어로 반갈레 어 여깄다 여러분들 저도 여기 있어요 나도 1페이지에 있어 저도 귀엽게 있네요 저쪽에 240으로 딱 한 번만 합시다 자 갑니다 어? 가자 야 뭐야 이거 데미지 야 데미지가 뭐 몇백억씩 드는데 이게 8만인가 터졌어 허수아비 선생님 닉네임 왜 그래요 깜짝이야 이 상태로 한번 하드수부터 도전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드수 도전 인사이징 패닉 소드 일루전 데스폴트 레옴라 빡 야 1콤보 컷 아 좋습니다 이거 뭐 내가 죽을 일이 없어 너무 세가지고
하나 둘. 자 1킬 맞춰가지고 와 피가 있는거 봐. 일루전 데스폴트 레옵나. 와 미쳤다 이거. 제네 무적 쓰고 가자. 야 잠깐만 이거는 와 하드성 2분 때 컷이야. 2분 때 컷. 인스팅트가 이제 소오버가 빠졌어요. 중간에 소오버가 중간에 빠졌는데도 이 정도야. 역시 극딜은 히어로. 노블이 30분 시작인데 27분이 남아버렸네. 여기서 소오버 설치해주고 세임이랑 코스를 써주고 패닉 인사이징 3번 6번 바우스 써주고 자 바인드. 아유 바인드 키가 또. 자 제네 무적 가자! 야! 무슨 인스팅트가 400억씩 떠? 이거 뭐야? 자, 소환수까지 깔끔하게 씹었어요. 아니, 이거는 편집 안 해도 되겠다. 인스팅트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1페이지 30초 컷. 매일 이런 기분을 느끼시는 거잖아 혼자만. 하나 둘. 자 그리고 이제 극딜이 빠지면은 이렇게 평딜로 돌려주면 돼요. 레지링크를 안 쓰셨잖아요 아까. 왜 안 썼냐면은 죽을 일이 없어 잡으니까 그 전에. 자 한 대 통 맞고. 아 이럴 때 블리츠 실드를 좀 활용해도 괜찮겠네. 둘. 어 그렇지. 자 이렇게 평딜로. 평딜인데 히어로는 약한 평딜 느낌이 아니라. 오케이 저기 뭐야 일루전 콤보 한번 쓰면은 한 줄씩 깎여. 일루전 쿨타임이 25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격 필살에 맞추니까 너무 좋다. 한 번 맞추면 계속 돌아가니까 일필에. 이것도 매력이네 좀. 세이미 코솔 바우스 바랄라 제네 무적 3,4 가자! 야! 와, 이거 뭐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려, 진짜. 8분 걸렸나, 8분? 이거 제가 3페이지에서 극딜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늦게 한 거지. 제 생각에는 극딜을 2페이지에서 한번 쓰고 3페를 평딜로 하셔도 잡을 것 같아요, 충분히. 와운 버프가 남아있다고요, 세상에. 아니, 와운 버프가 남아있어. 자 바랄라 켜주고 올라가서 세이미 코솔 제네 무적 쓰고 가자. 야 데미지 올라가는 거 진짜 미쳤어. 극딜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무적을 근데 조금 빨리 쓴 느낌이 있습니다. 아 무적을 좀 빨리 써가지고. 이거 바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얘? 아니네. 35조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다. 야 벌써 죽으면 안 되지. 역시 다크사인은. 아 난 모르겠어. 이렇게 어렵나? 잠깐. 아 이거 완전 똥피하기 게임 아니야. 뭐 때리질 못해 때리질 못해. 자 웨폰 퍼프 써주고 의지가 몇 번이었냐. 자 키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 둘 가자. 아 이게 의지를 쓰면은 스턴도 안 맞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네. 다음 극딜 마지막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야 이거는. 버든! 오케이! 자 플리! 아!
우리는 극딜을 보러 들어온 거야. 더스크 잡히냐 안 잡히냐 요걸 따져보러 들어온 게 아닙니다. 왜냐, 더스크는 어차피 잡혀. 준캐 1극딜만 봅시다. 자, 바인드 걸고 바인드. 어우씨, 잠깐만. 가자. 4번 쟤네 무적 키고 계속. 아 잠깐만, 근데 전투 분석을 까먹었는데. 자, 아무튼 세다. 아무튼 세다. 이게 어느 정도 피가 깎이는 건지는 우리 고수분들이 말씀해 주실 거야. 자, 이거 숙이고 노블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딜이 쏙쏙 빠질 거라 별로 의미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싹 돌아봤고요. 혹시나 본주님 히어로 지금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극딜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정말 센 히어로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극딜 쿨타임이요? 아, 인스팅트 쿨타임. 극딜은 4분인데 요즘에 나오는 보스들은 약간 3분 주기에 맞춰져 있어서, 특히 가인슬 같은 경우는 대놓고 3분이잖아요. 1분 동안은 계속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루시드 같은 경우는 극딜을, 4분짜리 극딜을 쓰다가 강공 때문에 사라지면은 4분을 다시 기다려야 돼서 바인드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4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310초를 기다려야 돼서 5분 이상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 겨울방학 패치에 만약에 히어로가 개편이 된다고 하면 딜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극딜 쿨을 맞추면 어떨까? 완벽한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81,000 히어로 드라곤님 계정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혹시라도 뭐 재밌는 계정이나 이렇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라곤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